LED 전등이 고장이 났을 때 임기응변으로 수리하는 방법과 균형을 잡고 수리하는 이런 방식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전등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십자등, 일자등, 또 형광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새가 다르지만 이 또한 LED 전등입니다. 예전에 백열전구, 전구담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내부에는 회로가 들어있어서 불을 밝혀주는 LED 전등인데요. 보통은 이와 같은 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형식을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제품은 현재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고 그거를 이제 수리하는 방식인데요. 첫째는 이제 점검해야 되겠죠. 어느 쪽이 고장이 났는지.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이와 같은 안전기와 같은 컨버터. 그러니까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 장치가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백라이트라 우리가 TV 같은 경우라든가 모니터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라는 이런 LED 이걸 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들어있는 거를 이걸 LED 칩이라 하는데 이 LED 칩이 고장이 났는지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는 일단 전기를 넣고 여기에서 전압이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 몇 볼트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47개인데요. 그 47개가 하나당 보통 3볼트짜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47 곱하기 3 하게 되면 전압이 141볼트 정도가 이쪽에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볼트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측정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이와 같은 LED 테스트기를 가지고 각한 개당 측정이 가능한데요. 이때에는 이쪽에 입력단, 쉽게 들어서 이쪽 컨버터에서 오는 그쪽, 이쪽 전원 공급 보드에서 올라오는 쪽에 이거를 빼놓고 하셔야 역류 전압이 들어가질 않겠죠. 자, 그러면 물을 빼고 뒤에서 이제는 별개로 빼놨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LED 발광판만 생각을 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이쪽에 LED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빛을 내주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반도체로서 한쪽 방향으로 일방향성 우리 저기 그 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방 통행처럼 한쪽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쪽 방향을 했을 때 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지금 이제 다시 오른쪽에 빨간 봉을 뒀을 때 되다 보면은 이제 불이 들어오죠. 이쪽 전압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에 써 있는 전압이 293볼트인데 여기에다가 293볼트를 넣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팅이 자동적으로 설정을 맞춰주게 되는데 전기를 닦고 하게 되면은 2.38볼트, 2.4볼트 대략 한 80%에 해당되는 그 값을 보내주긴 하는데요. 한 개당 전압이 3.24볼트. 우리가 보통은 여기서 시장에서는 3볼트짜리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구 하나당 3볼트짜리가 아까처럼 141개, 47개 곱하기 141볼트 전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빼놨기 때문에 양단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알아서 해주거든요. 자, 여기서 측정을 해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맞춰서 측정을 하면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라운드를 공통으로 잡고 하나를 컷만 묶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라운드를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씩 찍어 보게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LED가 고장이 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LED가. 자, 여기까지는 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공통단자를 좀 바꿔가지고 이쪽에 그라운드를 여기서부터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찍고 여기 플러스 있죠? 네, 플러스를 측정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플러스에서 왔을 때에 전압들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니까 불이 들어오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쪽 LED 칩 하나가 고장 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칩 하나만 고장이 난 겁니다. 이칩 하나만. 그래서 저 칩만 갈면 되는데요. 그런 칩을 갈기 위해서는 네, 칩이 이같이 5630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모양새가 다르죠. 정사각형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30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맞추고 와트를 맞추고 색을 맞추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호캡에 사이즈 있어서 들어가실 때는 TV 같은 모니터 같은 일정한 화면색에 계속 보고 있는 상태에서 빛이 어느 쪽에 밝게 차가운 이런 거 어둡게 그게 색깔별로 좀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명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표시를 나진 않습니다. 물론 원 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만은 이제 이쪽에는 전원을 맞춰서 동작되는 데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LED 그죠? 전원 표시등 같은 불 들어오는 이런 LED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쪽에 하나만 나갔기 때문에 이 하나를 그대로 쇼트시키는 방법도 또한 그 자체가 기능은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쇼트를 한번 시켜볼까요? 일단 고장이 났으니까 이거를 빼보도록, 네, LED 칩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칩을 뗄 때에는 인두기로 하는 방식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대로 놓고 작업을 하는 그런 인두기 방식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히터를 가지고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런 히터를 가지고 네, 하지 않고 인두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두기에서 사용할 때 지금 꽂혀 있는 게 같은 경우는 네, 바늘 팁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타원 형식으로 돼. 좀 닦아볼까요? 좀 닦고 봤을 때 이렇게 바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인두기 팁입니다. 네, 빤트던 것도 있긴 하는데 이건 약간 휘어졌죠. 원래 휘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폭을 조금 더 넓게 눕게 되면 눕히게 되면 좀더 넓게 하거나 이와 같은 네, 칼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칼팁.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뉘어 서는 데는 좋은데 수직으로 세워 서기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또 칩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드린 거 뭐냐면 여기서 밀어내는데 우리 빗자루로 쓸듯이 떼내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은 이쪽을 팁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 그대로 사용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박렬판처럼 열을 식히면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게 잘 떼어지지는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팁으로 살짝 밀어서 하게 되는데 그거 하게 되면 좀더 편합니다. 그리고 인두기로 하게 되면 이쪽 주변이 너저분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잘 떼어지지 않는다. 네, 그럴 때는 네, 새 이쪽에 납을 좀더 묻혀서 열 전도율을 좀더 많이 가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업자수리하는 거하고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공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실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라도 해서 할수 있다는 거죠. 도로는 좀 답답하지만 머리를 하는 드라이기 있죠. 꼬실꼬실 피는 거 그런 거. 그것도 더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열량이 좀 약하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걸 떼냈습니다. 이렇게 떼냈고요. 살살 긁어내는 경우는 이쪽에 나무젓가락이라 그러죠. 아르바시 표시를 예전에 그렇게
불편하는데 이제 깎았어요. 깎아서 이렇게 해서 그걸로 밀어내면 되겠습니다. 좀 여드름하죠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런 플럭스를 살짝 좀 발라주고, 아까 같은 여하튼 칼팁으로 밀었을 때는 빤뜨덕이 밀리기 때문에 깨끗할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하튼 플럭스, 플럭스라고 하면 예전에 패스트라고 많이 보셨죠. 이런 패스트들은 조금 질이 좋은, 네, 이런 젤 플럭스 발라서 접촉료를 줄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방식은 왜 이걸 하게 되냐면 밑에가 너저분하게 붙어있으면 납대먹고 나서도 모양새도 좀 빠지지만 붙는 데 있어서 잘 안 붙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에 솔더 유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쉴드선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솔더 유익을 여기에 송진가루가 약간 묻어, 프럭스가 약간 패스트가 들어가 있긴 하는데 조금 더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발라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인두기로 열을 가하면서 내부 밑에 있는 방열판처럼 되어 있는 쪽에 이쪽에 납을 깎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두기를 세팅을 3분으로 해놨더니, 네, 3분 되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띠수로 하는 경우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깨끗하게 다 닦아냈거든요. 네, 이때는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약품이라, 네, 폐 여기 보시면 반듯하게 닦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쪽인지 네, 구분을 해서 이와 같은 칩 하나를 빼서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칩이 없을 때 이런 LED로 하면 됩니다. LED로 하기 전에 이걸 합선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그걸 닦기 전에 합선을 미리 시켰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저항떨이 하나 붙여서 이거를 그냥 쇼트를 시켜볼까요? 납을 다시 묻혀야 되겠네요. 지금 순서는 쇼트를 시켜서 동작 납을 확인해 보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납으로 바로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저항다리를 하나 대서 철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철사로 바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저항은 저항 자체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선만 잘라서 뭐 안 보이도록.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합선시킨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밑에 패턴 약간씩 밑에 그림자처럼 보이는 패턴이 있죠. 이게 패턴이 전부 다 직렬로 쭉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꼬불꼬불 돼 있다는 거죠. 가는 길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밑에 보시면 이게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전선이 쭉 지나가게 되는데 LED를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이제 LED 칩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중간중간에 지금 떨어진 자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라고 하시면 이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전선으로 하나로 바로 해서 이렇게 전선으로 납땜을 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한 개당 3V 짜리라서 140,
아까 1볼트 했나요? 이 전압 정도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전압이 한 개당 나눠서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이쪽에 조금 더 들겠죠. 0. 몇 볼트라도. 네, 하나가 감당을 해야 할 볼트를 나머지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쇼트를 바로 시키고, 임기 응변은 바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은 또 짧아지겠죠. 또그 대신 좀 환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스위치를 켜고,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을 해서, 아까는 여기 되니까 전혀 불이 안 들어왔죠. 지금은 쇼트를 시켜놓고 나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자리 하나 정도는 바로 합선을 시켜도 괜찮다는 거죠. 이게. 근데 없을 때는 이렇게라도 하긴 하는데, 또두 개, 세 개, 여기 되면 나중에 이게 오래 견디지 못해서 열을 많이 나가지고 이제는 고장이 지금은 하나 났지만 주변에 더 많이 날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떼어보도록 하죠. 열을 가해서 잔납을 좀 약간 좀 제거를 하고요. 여기 있는 아까 붙어져 있는 장다리 떼내고, 그리고 다시 반대 되었죠. 이렇게 하고 바로 이쪽을 붙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또 괜히 저걸 또딱 꺼냈네요. 한번 더. 자, 여기도 다리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습니다. 엘리드라 그러죠. 발광 다이오드. 다리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는데, 긴 쪽이 보통은 네,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네, 오른쪽이, 왼쪽이 플러스가 되겠네요. 바탕을 보니까. 그러면 왼쪽이 긴 거. 그다음에 왜냐하면 극성을 맞지 않으면 방향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방 통향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쪽에 다시 납땜을 한번더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이쪽에 전기를 넣어서 동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어보면 불이 들어오죠, 그죠?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밝기가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진 않죠. 와트가 약간씩 다르니까. 근데 그 자리가 밝기가 좀 이렇게 보면 좀 피시가 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아우 됐다라고 부착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 가지고 있는 전력 소모, 와트 수가 틀리고, 암페어, 흐르는 지나가는 물결의 압력, 우리 수압으로 말하게 되면 수도 파이프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균등해서 맞아야 되는데, 야가 압력을 더 견디지 못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조금 지나고 하루나 이틀이 있게 되면 야만 고장 날 거예요. 아까처럼 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부착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붉기 밝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환하게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와 같이 악산 렌즈를 꽂아놓으면 별로 피가 안 납니다. 피가 잘안 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재수 없으면 달아놓고 한 시간 이내에,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고장이 또 나서 그 자리가 어두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부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저는 제가 현재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런 그 방식도 있다는 거, 전기 전자적인 원리와 그런 임기 응변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거를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간 사람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저런 걸로는 다음에는 안 하실 것입니다. 그 원리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혈관에서 피 지나가는데 막히게 되면 흐름의 압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속이 다르다 그러듯이. 지금은 마지막 작업은요, 다시 한번 더 개운하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먼저 깨끗해졌죠?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너거를 구입하실 때는 이 칩이, 네, 뭐, 보통 이 사이즈 잴 때는 뭐 3030이라든지 또는 563이라든지 크기는 이쪽에 센티미터 차 있죠. 네, 그걸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네, 자로 좀 더 정확하게 잴 수 있긴 하고요. 네, 3030이라든가 그런 거 설명드리는 경우는 여기에 이쪽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검색하실 때는 LED 칩 발광 다이오드 LED 칩 또는 네, 6V LED 또는 3V LED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떼서 이제 밑면 이제 정상적으로 수리를 마무리 지는 과정을 들어갑니다. LED 칩을 하나를 밑면에 보시면 여기에도 약간 넓은 자리가 있고 좁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이 있으니까 넓은 자리와 좁은 자리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여기다 이렇게 대서 납땜을 하면 되는데요. 이쪽 납땜을 할 때에는 바로 방식이 얘 같은 주사위식으로 되어져 있는 네, 크림납, 네, 물납이라고 그러죠? 네, 물납, 크림납. 그래서 이거를 가격은 얼마 안 가는데요. 이렇게 생긴 것도 크림납도 이거를 디스펜서라는 정량 토출기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없을 때에는 얘 같은 귀 아니면 이쑤시개 네,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살짝 찍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게 됩니다.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밑면에 네 납중도 주의하시고요. 네, 그리고 LED 칩을 살짝 얹혀 놓겠습니다. LED 칩을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맞추어서 올려 놓게 됩니다. 접촉률이 좋지 않으면 열이 많이 나게 되고요. 전류흐림이 좋지 않아서 또한 납땜하는 거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번 더 납땜을 해줘야 되겠는데 밑면에 있기 때문에 잘 납땜 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그러나 해야 되니까 위에서 살짝 눌러주고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예쁘게 붙여야 되는데 좀 틀어졌네요. 원래는 이제 이걸로 붙이지는 않고 아까처럼 설명드렸던 그거 하브이타 있죠? 네, 그걸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살짝 열을 가하게 되면 아까 크림납이 밑에 있던 것이 녹아서 바로 위에 있는 LED 칩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제 하나 수리하는데 설명을 뒤면서 하기 때문에 알았다 야 언제 저러고 해먹고 살겠나 그럴 수 있긴 있는데 다량으로 할 때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자 이때에 이제 전기를 다시 넣어서 동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다 끝났죠. 자 전기를 넣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찾아서 인하고 불이 안 두르네요. 그 자리가 안 두른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쇼트가 났다 이거죠. 내부적으로 합선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납땜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방향성이 이쪽에 있으면 여 사이에 딱 맞춰서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 질려서 붙였다든지 하니까 이 자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납땜 철사로 했듯이 그래서 그 원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기를 측정해 봐도 0음이 나온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스트기로 한번 측정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테스트기로 놓고 0음은 아닌데 0.04. 자, 그러면 테스트기에서는 0음이 아니었습니다. 0이 아니면 납땜하면서 LED칩이 그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죽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열이 확 가해지면서 내부에 있는 반도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불이 꽃 한 번씩 번쩍번쩍 흘렀습니까? 네, 그러니까 LED 칩이 납땜하면서 열이 제대로 가해지 못해가지고 내부에 반도체 역할, 발광 역할을 못하고 이건 LED 칩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떼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다시 하나 이제 조용조용 하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하나를 살짝 떼놓고 크림은 앞 살짝 좀 묻혀주고요. 옆에까지 번지지 않도록 조금만 대중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끝부분만 휙 드러나도록 하고 온도를 다시 좀 저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좀 밑에 방열판 때문에 좀 세게 많이 올렸었는데 카메라를 등지지 않고 올려다 보니까 작업 환경이 조금 어수선하게 보이는 것은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바로 테스트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켜고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을 해서 어떻습니까? 불이 잘 들어왔죠? 전압이 평준화될 때까지 서서히 정상적인 전력이 될 때까지를 이렇게 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는 가운데 불이 이 자리가 안 돌았었죠. 근데 지금은 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납땜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칩 자체를 손상을 냈다 이런 뜻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좋은 교보제 교육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개운하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 자세히 보시면, 아까 그 자리 자세하게 보시면, 이 자리죠. 건너뛰어서 이 자리. 약간 좀 따뜻한 색으로 좀 되어져 있네요. 쉽게 해서. 분이, 좀 붉은색이 좀 띄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주변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단 수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세척을 한번 해서, 세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켜보도록 합니다. 자,
분갈이를 깨끗하게 좀만 깎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약간 좀 그냥 저 우리가 저걸 보통 시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따뜻한 색 이렇게 부릅니다. 따뜻한 붉은색을 띈 것을 따뜻한 색이라고 부르고요. 붉은색을 띈 거를 차가운 색을 띈 것을 네, 화이트라 그래서 똑같은 화이트인데 그거는 이제 밝은 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뚜껑을 쉬고 해야 되는데 뚜껑을 쉬게 되는 제가 이쪽에 전원 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 나사를 조일 수 있도록 전원을 밑에 있는 전원 공구 컨버터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놓고 네, 그래서 아가 클립을 가지고 여기다 물려서 전기를 220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쇼트 안 나도록 네, 주의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기를 바로 꽂으면 불이 들어올 건데요. 불이 들어올 건데요. 일단 콘센트만 제가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기 콘센트를 꽂고 스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커버넷 스위치 하지 않겠습니다. 자 됐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쪽 확산랜드처럼 되어져 있는 네, 보캡을 씌워놓고 전기를 넣어보도록 하겠다 말이죠. 주변에 쇼트 안 나도록 이제 전기를 이쪽 LED바 테스트기 이게 LED바 테스트기에서 전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전기 220을 켜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합선되는 거 주의하시고 전기 넣습니다. 네 환하게 잘 들어오죠 그죠? 퓨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수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고장 났을 때마다 여기 있는 칩 잘 안 보이나요? 끌게요. 여기 있는 칩 이거 크기는 아까 달랐는데도 동작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건 와트수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같은 사이즈 구해 놓으셨다가 100개씩도 따로 낱개로도 팔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처럼 칩 전체를 갈지 않고 고장난 것만 갈았을 때는 말하지 않고 제가 동영상 찍듯이 설명하지 않고 할 때는 금방 수리가 됩니다. 수리선 하는 첫째는 왜냐하면 지금 제가 CN을 합선을 시켜도 봐갖고 LED 이런 걸 가지고도 또 부착을 해봤지 않습니까? 발광다이오드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수리 요건을 한다 그러면 되거든요. 개운하게 전체를 싹 가르내도 반복하지 방법이긴 한데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뜯어보시면 내부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평생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전에 이거 필라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있는 필라멘트 이렇게 해서 이어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이어서 붙여가지고 이게 불에 밟아가지고 그러긴 한데요. 또 수명이 굉장히 짧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리하듯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만 기본만 알면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LED 조명등 수리, 홈조명 이거 상데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거실등, 형광등 전부 다 LED로 등이 되어 있는 거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수리를 하시게 되면 개운하게 비용도 저렴하게 또
내가 내 거를 수리했다는 그 희열, 기쁨, 이런 걸 느끼면서도 만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얘는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이거를 천장에 달아놓고 하려 하니까 나사를 박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장착만 하면 되겠습니다. 잘 되죠? 네, 이상으로 LED 전동 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